설계가 완성되기까지 집은 수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3층 팀의 회의 시간. 이번 설계는 부부를 위한 집입니다. 이 두 부부는 이제 아이가 없으시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없으셔서 자유로운 공간을 원하시긴 하는데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유로운 내일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집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가장 의견이 분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온도가 안 되면 아, 기본적인 용도는 그때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층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1층을 그냥 근린생활 시설인데 그런 사람방으로 쓸 거냐 그냥 카페 같은 2층은 학원이니까 어쨌든 근생일 거고 3, 4층은 주택이지. 그러니까 2층으로 학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층을 학원을 하고 3, 4를 면적이 계단이 들어가고 주상복합 건물의 층별 사용 용도에 대해 다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설계의 정답은 없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의견이 맞고 말고 한 게 아니고 이걸 내일 가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설명한 거니까 아직은 저 사실 오늘 한 가지 지금 자기들은 다 준비했다고 했는데 아직 준비 안 된 게 있어서 오늘 지금 빨리 퇴근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생긴 거지 일거리가 하나 더 그렇네요. 빨리 만들어. 네. 결국 모형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담당 디자이너인 이조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집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은 설계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든 모형은 1층을 비교적 넓게 만들어 학원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집. 이제 선택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오늘 출장은 소장과 이조은 씨가 함께 가는데요.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상주까지 가는 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왜 지금 만약에 2층, 2층, 3층, 3층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필요한 거는 옛날에는 뭐 선생님 락구라 붙인대 하나 사주세요. 물질적인 거야. 아니 뭐 그런 거 나타나서 그때 제일 절박한 게 필요한 거잖아. 그때는 야근 철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잠잘 데가 없는 거야. 삼촌에 락구라 붙인대 사주면 돼. 밤에 자다가 아니 밤에 일하다가 펼쳐놓고 자고 잠깐 자고 막 이랬는데 언니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중간중간에 가끔 먼 산을 걷고 졸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삶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당연히 세대 차이 있고 그건 그냥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나 세대 차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재밌게 가는 거죠. 근데 말을 꽤 많이 했을 텐데요. 상주 시내에 자리 잡은 의뢰인의 집. 완전 그 옛날에 피난민 막 내려와서 만들어진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 골목이. 김창균 소장은 계약을 할 때 이곳에 왔었지만 조은 씨가 직접 집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아, 두 분이요. 네. 이 집을 헐고 새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낮았어요? 요, 예. 네. 옛날 집이다 보니까 집이 오래돼가지고 제, 예. 그래서 낮고 바닥도 이제 조금 그 다시 보일러 깔고 하느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청고도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청고가 좀 높은 집에 살고 싶어서 옛날 집은 청고가 조금 낮아가지고. 오래된 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낮은 천장과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들. 유래인의 할머니 때부터 살았던 50년이 넘은 집입니다. 이곳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부부만을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아직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 네. 삶을 고스란히 담는 거로서 3, 4층 가고 1층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1층이 좀 작게 나오고 어떤 거는 1층이 좀 크게 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동하는 거는 김창균 소장이 집의 형태를 잡으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집주인이 원했던 층고 높은 집입니다. 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아, 이 천정 높은 1층 우리가 로망했던 1층 천정 공간이 높은 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줄 알고 다시 피드백을 돌아가면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설명드렸는데 약간 내려가도 충분히 된다. 내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천정은 그만큼 확보를 하는 거죠. 층고가 높은 집은 일반형보다 1층 면적은 좁지만 층고는 30cm나 높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님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무턱대고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뭐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손에도 해주시나요 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그 첫 전화인데 거의 뭐 10분 이상 계속 아니 근데 다 질문하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 이러면 약간 고집도 있으시고 할 법도 한데 네, 되게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뭐랄까 의무라고 봐요. 네, 책임감이고 의무죠. 그게 뭐 정말 오지 산골이라도 저를 찾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래서 가급적 일을 거절하진 않아요. 나를 찾아주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내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정말 하나 잘 해놓으면 뭐 다들 좋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안 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규모와 관계없이 어디든 찾아간다는 생각은 김창균 소장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열고 1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미팅이 끝나고 의뢰인 부부는 층고가 높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1층은 동네 사랑방이 될 예정인데요. 골목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하나의 좋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변화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건축물 혹은 작은 공간 때문에 주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죠. 이른 아침 출근을 한 김창균 소장.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영수증 정리입니다. 건축사무소를 열고 경리를 따로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은 10년 만에 건물도 짓고 뭐 성공했네, 돈 많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10년 동안 제가 스스로 그걸 다 했고 그 비용으로 계약금 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다들 눈물 난다고. 현재의 사옥을 짓고 옮기기까지 몇 달 동안 월급을 챙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도 겪었습니다. 두 번 실패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두 번 실패하고 한 10년 동안은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매일매일 대비해야 되고
말일 되고 한 20일 넘으면 항상 긴장 상태예요.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항상 걱정이 되죠. 두 명의 건축가로 시작했던 사무실 규모는 이제 13명의 건축가로 늘어났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앉으시오, 앉으시오. 창단 멤버인 김창균 소장과 최병룡 이사만 참석하는 운영회의. 게이트 볼장. 김창균 소장이 새로 들어온 일을 나열하는데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70%밖에 안 돼. 설계비로 따지면 700, 1000, 뭐 이러거든?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쭉 풀어? 애들한테 하나씩? 아, 이걸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돼. 지금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회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이 엄청 많다고요, 내가 보기에. 우리 사무실에 또 역사가 이 300만 원짜리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도 막 그 물속에서 응? 코만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이거 어떻게든 끌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니, 직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생각하니까 관공서도 한 번씩 해봐야지. 그래, 맨날 저기 주택만 하나? 봐야지 뭐. 그렇게. 아까 문제가 얘 때문에. 아, 이거 얘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 예스 예스. 아쉬움이 남는 김 소장. 하지만 최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소장의 마음을 최 이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비해서 이게 업무량이 바로 들어가 걸리게 되면 기존에 하던 작업들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해서 반대를 한 거죠. 쉴 새 없이 자판 소리만 들리는 사무실. 최병룡 이사가 수장으로 있는 2층은 3층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 소장과 최 이사의 차이이기도 하죠. 책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런 것처럼 소장님은 열정이고 이사님 냉정,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되게 다르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5시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상황을 빨리 파악을 좀 해봐야겠네. 각자 한 거 그냥 좀 나한테 설명을 좀. 저는 그냥 철저하게 2층 팀의 회의 시간. 어떤 크기들과 레슨을 생각 안 하고 신입사원 유은경 씨가 며칠 동안 준비한 주택 설계도면을 발표합니다. 좀 풍경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실 같은 것도 이쪽보다 향은 위에서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해봤어요. 너무 조금 그 아파트 평면 같은 냄새가 좀 나는 게 조금 불만이네. 단독주택은 반드시 아파트와 달라야 된다라는 게 나의 기본이다. 은경 씨의 설계도가 단칼에 사장됐습니다. 그럼 되겠지 뭐. 삼각형이 마이너스네. 은경 씨는 마이너스. 세모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를 두 개 꺼주셨잖아요. 그럼 맞추네. X다. 얘는 맞추셨네. 무슨 기준으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기준으로 한 거죠. 잠깐만 들어.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최병룡 이사가 은경 씨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이드 시켜, 하이드 시켜. 네, 하이드 시켰어요. 얘가 더 지금 밖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꿔요? 이쪽으로요? 그치. 어? 다시 계단판 다시 그려봐봐. 아, 문제네. 안 돼. 더 이상이 운동해야 돼. 그거 봐.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오,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 거기도 한 달 또 있어야지. 네. 왜 이사님이 바라보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요? 몇 시냐, 지금? 지금 7시 10분이요.
아, 안타깝네.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밥 안 먹어? 아, 이거 정리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서 이거 하고서 해놔야겠습니다. 아, 깜짝. 아, 들었어요. 지금 딱 확 들었어. 아, 이사님도 알겠다 했어요. 네. 밥을 먹으면 9시,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8시, 9시 전까지 일을 끝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저는 그 시간에 일을 조금 더 하고 차라리 조금 더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퇴근하면 좀 삶이 피폐해져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야근을 피하기 위해선 저녁 먹으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합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죠. 일을 끝낸 은경씨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2층엔 최병용 이사와 홍상원 대리만 남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최 이사는 야근을 피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내내 야근을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네. 신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건축 설계를 하려면 야근하다. 그리고 제 또래는 다 비슷하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야근에 대해서 맡은 일은 진짜 근무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야근하고 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유일한 대리인 홍상원 씨, 야근을 하려는 이사와 퇴근하려는 후배들 사이에서 그는 오늘도 야근을 선택했습니다.